구강에 1번이야. 혀. 야, 어법에 맞는 표현이지. 구강 1번. 페이지를 모르겠어. 그 밑에 페이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60페이지. 60페이지래. 자, 빨리 펴. 자, 얘들 이거 문제 뭐냐면 파악해봐. 오버워밍이냐, 오버워밍이냐, 뭐 물어보는 거야? 분사지. 그치? 분사. 하나는 오버워드. 그럼 무슨 뜻? 압도당하는 거. 자, 오버워밍. 그러면 압도하는 거. 그럼 우리 누구를 보면 풀수 있냐면은, 우리 필이 감각동사네. 그럼 얘들아, 요거는 주어를 가져야 되겠지. 왜냐면 얘가 보어니까 주어가 세팅, 정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걔가 압도를 당하는 거야? 압도를 주는 거야? 주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는 사람이 주어를 쓰지. 나는 압박감을 느끼고 내가 압도당한 거는 주어가 사람일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이건 앞에 나왔잖아.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압도를 주는 거니까 오버워밍이 들어가야 돼. 한번 볼게. 자, 우리 unfortunately 그러면 부사로 문장 전체를 수직하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자, ceremony big words 그러면, 자, 얘가 동명사 주어다. 단지 큰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돼. 얘가 can feel, 느껴질 수 있어. 저 얘 무슨 동사라고? feel, 감각동사잖아. 얘들아, 감각동사는 형용사를 보호로 쳐야 돼. 부사가 못 오는데, 문사 형용사가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어. ED가 붙어 있으려면 주어가 사람이어야 돼. 주어가 느끼는 거고, 앞에는 정하는 것이 압도적으로라고 오버워밍이 들어가는데, 압도적이다라는 얘기가 뭐야?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야. 그치? burdensome, burdensome. 다 적어. 왜 내가 무슨 얘기하면 자꾸 눈이 풀리냐? 세우란다라는 건 압도적이잖아. 부담스럽잖아. 내가 예를 들어볼게. 아, 난 오늘, 그냥 오늘부터 하루에 영어 단어를 3,000개씩 읽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큰 목표를 세워놓으면 부담스럽잖아. 솔직히 그게 오버워밍 하다라는 거야. 자, 왜냐하면, 네, 그것들이 가르치는 거는 앞에는 big goals야. 왜 표시 안 하니? 이큰 목표는 often take a lot more time. 그래서 우리 take time 뜻이면 take time.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야. 그럼 앞에 보니까 a lot more 하고, 자, 우리 more 비교적으로 얘가 강조해주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3,000개 외우려면 얘들아 하루에 3,000개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 자, 그리고 에너지도 필요로 하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10. 얘들 우리 비교급 10. 누구보다 그러냐? smaller goals. 더 작은 목표보다 큰 목표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느껴질 거야, 그랬지? 내가 여기 어법의 문제인데,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다면, 여기 문제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이야. 명령문으로 주장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자, break down 뭐 하는 거야? 쪼개는 거야. 자, 여기서 break down은 쪼갠다. 자, 이렇게 쓰고, A를 B로 쪼개다라는 얘기는 A. 야, 필기하는 사람 뭐니 도대체? A into B, into를 써줘야 돼. Break down A into B, A를 B로 쪼개다라는 표현이지. 자, 그래서 명령문이 그러니까 수가 나왔잖아. 어떻게 해야 돼? 쪼개세요. 이제 자, large goals 뭐를? 큰 목표를 into 어떻게 해? smaller 더 작고 자, more digest 우리 digest가 동사로 뜻이 뭐야? 소화하다니까 이렇게 쓰면 소화할 수 있느니 관리할 수 있느니고 자, manageable를 담당할 수 있는 거야. 자신이 그냥 좀더 작고 소화할 수 있고 네가 관리할 수 있는 청스로 쪼개래. 청스가 뭐야? 덩어리. 덩어리로 쪼개서 얘가 이 사람이 말하는 부분이 이거야. 큰 목표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압도적이니까 큰 목표를 좀더 작고 네가 소화시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덩어리로 쪼개라는 게이 사람 주장이야. 자, as you achieve, 네가 달성해감에 따라 이렇게 되고, 우리 이치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으로 이치 스몰로 골즈 쓰면 틀려. 각각의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하나 이루어 감에 따라. 이런 거지. 하면 3,000개. 불가능해. 하루에 한 100개씩을 외워야 되겠다. 그걸 하나하나 외워. 오늘 100개, 내일 100개. 이렇게 이루어 감에 따라. You will feel. 너는 느낄 거예요. 자, 우리 inspired, motivated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자, 아까 내가 feel이 무슨 동사라 했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오는데 주어가 유야.
그러면 이제 이 형용사는 보호란 말이야. 주어가 느끼는 거면은 이렇게 사람이면 이제 써야 돼. 자, 내가 어떻게 느낄까? 인스파일드 되게 느껴. 뭐야? 영감을 받게 느끼거나 아니면 그리고 모티베이티드 됐어.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뒤에 투어 정사가 있는데 왜나 하나 봐줄게. inspire, encourage, motivate. 의미가 얘들아 거의 똑같잖아. 의미가 뭔데? 목적어가 하도록 영감을 주다. 목적어가 하게 장려하다. 목적어가 하도록 동기부여하다. 목적어나 얘는 목적격 보로 누구나 이세 가지 동사. 아, 이거 뭐냐? 이제 투부정사잖아. 그치? 투부정사가 나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수동태가 되면 어떨까? 이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고, 여기가 수동구조로 inspired 이렇게 되겠지? 셋다 똑같아.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 붙는 경우지. 뭐뭐 하도록 영감을 받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뒤에 난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로 따라 붙은 거야, 이렇게. 자, 어쨌든 하나하나의 더 작은 목표를 성취해 감에 따라 네가 뭔가 막 인스파일드 고무도가 고무되겠지. 아, 나 해냈어. 그리고 동기부여 될 거야. 아, 나또할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떻게 할? Continue 계속해 나갈 동기를 부여받게 될 거래. 자, with 하고 나왔어. What이냐, which냐. 저건 얘눈 감고도 풀어야지. 누굴까? 왜 위치야? 지금 왜 위치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위치를 써 선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선수가 있어도 없잖아. 야, 좀 미안한 말인데 이거 중학교 1학년도 구별 다 해. 명사인데 위치를 어떻게 쓰니? 관계대명사 모르는 거네. 지금 선행사 유무에 따라서 와서도 없을 거 아니야. 이거 눈 감고 풀어야지. 뒷문장 불완전하자는 주어가 없잖아. 위치는 선사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 사물이나 동물이나 있으면 될거 아니야. 맞을 써야지. 자, 그러면 거슬에서까지. 뒤에 동그라미 쳐. 뒤가 지금 수동구조야. 자, 리브 같듯이 뭐야? 그럼 이거 어떻게? 남겨진. 이렇게 남겨진. 네가 남겨진 것을 계속해 나갈 동기부여를 받고 고무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자, 투. 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투부정사 부사용법에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너를 뭘 성취해야 돼? 더큰 전반적인 목표잖아. 내가 큰 덩어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각각의 작은 목표를 이루어가다 보면 쪼겠어. 하나하나의 각자의 작은 목표를 이루어가다 보면 동기부여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계속 남아있는 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목적은 더큰 전반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영어 단어를 한 번은 다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루에 100개씩 작은 걸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더큰 전반적인 목표를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동기부여와 자, 그럼 인스파일 될 것입니다. 얘기지? 자, 이치는 단수 취급이니까 success 쓰면 안 돼. 그냥 각각의 작은 성공들. 얘네 작은 성공이 나오는 게 위에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내가 하나하나를 이뤄간다라는 성공을 표시했지. 각각의 작은 하나하나의 성공이 will bring, 가져다 줄 거라는 거야. 자, 너에게 이렇게 바로 물어. 자, 뭘 갖다 줄까?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and tremendous happiness까지. 뭘 갖다 준대? 하나하나를 이뤄가다 보면 얘가 큰 성취감과 tremendous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에요. 그치? 그럼 여기 보니까 선생님 이게 에게로 해석되네? 얘는 을, 자, 이거 몇 형식이야, 지금? 사형식이지. 얘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야. 얘들아, 이거 순서 바꿔볼게. 을로. 자, 우리 뭐, each small success will bring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and tremendous happiness. 유가 뒤로 빠지면 전치사 우리는 누구 쓸까? 투를 써야 돼. 전달, 그치? 투, 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치?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성취감이 생기잖아. 큰 목표 세우놈 애들아, 이 목표를 못 이렇게 너 사장님이야? 어? 왜팔 꼽고 있어? 자, 큰 목표는 못 이루면 막 뭔가 오버워밍 느끼는데 하나하나를 이루면 아, 나 오늘 하나 이뤘어. 아, 그럼 성취감 생기고 두 번째 이뤘어. 그럼 성취감이 생기고 그럼 계속하고 싶겠지, 그치? 자, maybe.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선 앞에서부터 좀 보고 갈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너의 작은 어떤 그냥 네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열보가 나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알아도 아마 you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friends. 너가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야.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제 너의 어떤 그런 소망이야. 그치? 나의 어떤 그 목표야.
자, maybe 아마 you want to increase time 너는 시간을 증가시키고도 싶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가르볼까? You stand on a favorite hobby. 자, 바로 묶어볼게. 얘들아, 여기 지금 문장 완전 아니야? You stand on a favorite hobby. 완전한 문장이야? 해석해봐. 너는 승리라.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 혼내주려고 하잖아. 얘들 이 문장 완전 아니? 나 존댓말 쓸 거야, 저렇게. 불완전한 뭐가 없어? 현재 스펙트 목적어 없어. 그럼 잠깐만. 야, 우리 스탠드 동사 어떻게 쓴다고? 뒤에 얘는 목적어가 누가 온다고? 시간 또는 돈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뒤에 누구 나와? 동명사지? 동명사. 자, 만들어 볼게. 오, 나 썼다. I spent. 5만 원 썼어요. 5만 원. 뭐 하는 데 썼니? 나빵 사는 데 썼는데. 뭐라고? 빵 사는 데 썼어요. 아니, some bread. 이렇게 쓰지? 근데 얘가 이걸 갖다가 반 해도 되잖아. 나 빵에 5만 원 썼을 써도 되잖아. 그러면 우리 동명사를 빼버릴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면 돼안 돼? 틀렸지. 스펜드가 만약에 돈 시간 뒤에 명사가 오면은 전치사 on이나 in으로 연결해줘야 돼. 그치? 동명사 보면 안 써도 상관이 없고, 명사 보면 spent 5만 원, on some bread, in some bread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잘 들어야 돼. 그치?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 여기서 on이 빠지면 안 되겠지? 그치? 이 on에 얘가 지금 선행사니까 여기에 빠져있던 거야. 관계대명사를 지금 선행사 앞으로 빼고 빠져있는 거니까 spend the time on a favorite 하면 이렇게 됐던 거니까 on 빼면 안 되고 in을 써줘도 돼. 해석하면은 네가 좋아하는 취미에 쓰는 시간을 또 증가하고 싶을 거야. 이런 게 나의 하나하나의 어떤 목표란 말이야. 아니면 Maybe you want to impress. 너가 또 증가시키고 싶대요. 네 시간을. 자, 메디팅부터는 여기까지. 자, 지금 뭐 우리 분사로 나와. 자, 뭐 하면서 보내고 싶을까? 메디테이닝 하면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프랙티스 요가, 요가를 하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메이비부터가 네가 하고 싶은 하나의 하나의 소망이야. 됐어? 자, 내려가 볼게. 자, 오로보 디즈가 나 있어. 그럼 여기 이제 문법 좀 중요한 거 봐. 자, 콤마 콤마 동그라미 그렇게. 그럼 누가 좋아요? 오로보 디즈가 좋아지, 그치? 우리 오로보 디즈 이 부분사다. 잘 들어. 부분사라서 동사 수는 디즈에다 맞춰주니까 뒤에 R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게 뭔데? 왜 나왔어, 아까? 너가 지금 친구와의 시간을 좀더 보내고 싶고, 너는 좋아하는 취미에다 시간을 좀 증가시키고 싶고, 너는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는데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을 우선 갈게. 아, 벨리. 우리 벨리드가 뭐야? 타당하냐, 타당. 뭐고. 자, 얘는 worthy words가 나야겠다. 여기 절대 worth 쓰면 안 된다. worth 쓰지만 문법적으로 worth는 뒤에 돈의 개념이 따라 나오니까 형용사 worthy words 그러면 가치 있는 목표야. 타당해. 그치? 친구랑 시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아이폰.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목표예요. 그랬는데, 자, 문법을 잠깐 볼게. 우리 올도가 중간에 이렇게 삽입절로 들어가 있어. 우리 올도 품사는 시간이 올도 품사 뭐야? 올도 접속사 변이구나. 접속사 뒤에 누구 붙어야 돼? 주어 동사구나. 이 옹알이라네, 얘가. 근데 지금 주어 동사가 없어. 어떻게 된 일이야? 분사구문이나 비행에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주어야 gave, are 빠져나간 거야. 우리 분사구문 알잖아. 주어 동일할 때 지워버리고 비행은 생략이 되잖아. 그치? 그치? 자, all the Singlish word, 우리 Singlish이란 부사가 예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겉보기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 애들 친구랑 시간 더 보내고 싶어, 요가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작게 보이잖아. 그렇지만, 자, 타당하고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앞에 잠깐 볼게. 그러면 니네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despite로 만약에 바꿔 넣으면, 이거 맞아? despite하고 although는 같잖아. 의미 같지. 근데 품사가 다르지. despite는 뭐야?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잖아. 그럼 despite seemingly small이란 말은 맞을까? 안 되지. 전치사는 동명사 아니면 명사잖아. 얘는 부사구밖에 없잖아. 얘를 쓰려면 being을 써줘야 돼. 이렇게 being seemingly small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다 필기해놔.
니네 뭐 디스파이트 써주면 틀려.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돼. 얘는 분사 구문이라서 빙이 떨어져 나간 거고,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빙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디스파이트 바꿔줄 수 있겠지, 그치? 됐어? 자, 어쨌든 이 모든 게 겉보기엔 작잖아, 굉장히. 근데 이거 뭐야? 작은 목표야. 근데 하고 가치 있는 목표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이뤄가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Sometimes, 때때로는, 자, small things like bring 하고 brings가 보이네? 자,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야? 수일치제. 그럼 앞에서 내가 누구지? 라고 그랬어. 지워봐. 그 누구 남아있어? Smaller things. 복수잖아. 그럼 bring을 써줘야지, 그치? 자, 때때로 인생에서 더 작은 것들이 가져다줘. 자, 우리에게 또 생물적 관전 목적어야 뭘 갖다 주니? The greatest joy.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는 작은 목표란 얘기겠지? 자, 일단 이것도 새로운 설명식으로 돌려봐. Bring the greatest joy to us.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문법에 1번은 분사인데 주어가 지금 staining이라는 사람 주어가 아니니까 overwhelming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B번은 목 앞에 선행사 없는 what, 그리고 C번은 스위치가 bring 이렇게 되니까 몇 번이 정답이냐? 오케이, 3번이 정답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어법, 요것도 어법보다 요거는 이제 또 내용이 중요하니까 리추 어법이잖아. 얘들 우리 드라마틱 플레이가 뭘까요? 연극놀이야, 연극놀이. 애들 하는 연극놀이 있잖아. 자, 연극놀이는 provides 제공해줘요. 자, risk free가 무슨 말이야? 위험이 없는. 위험이 없는. 그게 뭐야? 안전한이지, 그치? safe. 자, safe stage. 안전한 무대를 제공해줘요. 이렇게 났어. 자, where 나왔네. 뭐 물어보는 거야? 관계 부사. 그럼 어디 물었어? 뒷문장 완전하지 말면 되잖아. 자, 뒷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오, 엄청 기네요. 여기까지. 자, 주어 나 있다. 아이들은 can explore and experiment. 자, 어떻게 할수 있대? explore 뭐 한대? 탐험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with ideas. 뭘 가지고?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어때? 완전한 문장 아니야?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인데 where 써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근데 우리 where은 전치사 플러스 위치야. 어떤 전치사 쓸까? 앞에 선행사가 스테이지네. 온이치, 온이치야, 온이치. 온이치에. 그럼 우리 이렇게 되들지. 여기 위치를 쓰고 문장 끝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무대라는 곳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탐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는 거야. 무대니까. 자, 그 다음에 task and evaluation. 이렇게 병렬이야. 자, explore and experiment 1번, task and evaluate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테스트. 좀, 쟤는 왜 앞을 보고 있을까? 자, 그리고 시험해보고 evaluate 뭐할수 있는 거야? 평가해 볼수 있대. 무대 위에서 뭘 평가해? Their skills, 그들의 기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연극을 할때 내가 가진 기술을 무대 위에서 한번 펼쳐보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엔드벨프 치면 등위 접속사로 add to and change까지가 여기 3번이야. 그 동사 원형 캔에 걸려서 다 동사 원형 병렬이야. 얘들 우리 add 더하다고. add to는 확장시키고 증가시키는 거니까 잘 봐. 그러면 to의 목적어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environment야. 그들의 환경을 늘리고 그리고 바꿀 수가 있대. 애들이 무대 위에서. 자, in their own ways가 무슨 말이야? 자기만의 방식으로. 왜 자꾸 무대라는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래? 그럼 이 아이들한테 무대의 연극놀이라는 거는 걔네가 가진 아이디어를 무대에 올라가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이러면 어떨까라고. 가상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시험해보고 평가해보는 거야. 아, 내가 좀 연극에 이렇게 뭐 재능이 있나? 세 번째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환경을 넓혀갈 수가 있겠지. 나는 지금 혼자 나지만 무대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니까 뭐 그들의 환경을 넓혀가든지 바꿔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무해야 그런 환경이래요. 자, 롤 플레이. 자, 역할극이야, 역할극. 역할극이 우리 연극이잖아. 아이들 올라가면 내가 아까 할게, 네가 엄마야 이런 거잖아. 자, 아이들은 act, 행동을 하는데, 자, as if 별표 치면 as if란 접속사 의미가 뭐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있잖아. 얘네 어디서 배웠어, 저거? 가정법에서 배웠잖아. 얘네 여기 as도랑 똑같고, 근데 잘 봐봐. 네가 가정법 현재로 나와 있어. 원래는 여기 were 써야 돼, 여기로 나와 있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현재로 쓰면은 실현 가능한 일일 때 현재로 쓰고 굉장히 희박한 일을 were 써. 그럼 여기 보면은 우선 해석부터 볼게. 역할놀이에서 아이들은 행동을 하는데 마치 그들이 someone else 무슨 뜻이야? 많이 나오지? 다른 사람이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봐봐. 근데 사실 역학에서 애들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는 가능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동사를 써준 거야. 그치? 자, 콤마부터 얘들아 분사 부문이야. 알겠지? 콤마 접속사 없어요. 아니, 꼼시구면 뭐해? 꼼시구 딴 생각하면 그게 돼? 아니, 무슨 시커먼 꿈 갖다 놓고 막 졸음 캐려고 하나? 그 꼼시구면 딴 생각 그래.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공부하려고 씹는 거 아니야? 그잖아. 공부 좀 하자고요. 자, 얘들아 이제 분사구문인데, 자,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마치 다른 사람인 척을 해요. 어떻게 하면서? 이미지니? 어떻게 하면서? 상상하면서. 자, 우리 앤들이 웨잉 같은 병렬이야. 웨잉이라는 게 저울질하는 거잖아. 저울질을 하면서. 자, 뭐를? 가능성들. 이렇게 하면 이런 가능성이 되겠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막 지금 상상도 하고 저울질도 한대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공시분사로 쓰면은 만약에 접속사를 바꾸면 as they 적어놔. 접속사를 다시 바꿔주는 거야. imagine and way 이렇게 돼. 그치? 그치? 자, 아니면 그냥 우리 연속으로 써주면 and imagine 분사만 연결해. and way 분사는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써도 그리고 뭐 상상하고 무게를 잰다 이렇게 되고 동시로 상상하고 무게를 재면서 이렇게 들어가도 돼. 어쨌든 뭐 무대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돼서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가능성도 좀 저울질 해보는 그런 무해한 무대이다. 그럼 얘들아 아이들이 여기서 배워갈 게 많겠네. 그치? 이제 막 상상력도 펼쳐보고 막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평가해보고 내 능력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되니까. 자, this helps them 이렇게 나. 얘들아 this는 앞문장이니까 그럼 흐름 잘 봐라. 이것이 됐어. 이게 뭔데? 아이들이 잘 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가능성들을 상상하고 저울질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우리 help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 근데 니네가 처음 웃기더라.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투구 정사를 알면서 이 목적어 좀 길어진 건가요? 쭉 가봐. 앞에 help 동사 보이면 애들 문법적으로 물어볼 건 이거밖에 없어. help의 목적도 보고가 이게 맞냐라는 거 물어볼 게 없어. 그냥 성경 해볼게요.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뭐 물어보냐? 아, 사역동사의 헬프의 목적 격고를 물어보는 거다. 맞지? 투구장사 써도 되고. 그러면 앞문장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상상해보고 무게를 저울질 해본다라는 게 도움이 주는데, 자, 그들 아이들이 뭐 하도록? analyze, 뭐 하도록? 분석해보도록 이렇게 도와준대. 뭐로 분석할까? situation, 상황인데, 자, 다른 perspective 들어. 자, perspective가 뭐야? 관점. 자, 봐봐. 이 문장, 이 문장 뒤에 붙어야 되는 게, 다른 관점이란 표현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문장 뒤로 붙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이 아이들 상황을 분석을 하게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계속해서 얘들아, 여기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무해한 그런 모델을 애들한테 제공해주는 여기까지 봐도 봐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뭐, 타인의 뭐,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무해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자, pretend to someone else 말고, 얘들 pretend, 얘는 투구 정사야. pretend to. 의미가 뭐야? 인척하다지. 다른 사람 인척하는 거, 이렇게 돼. 자, 콤마 건너뛰고. 콤마 건너뛰면. 자, 여기가 동명사 주어네. 동사 어디 보여? 기브즈가 동사인데. 방식 취급이지, 동명사는. 자,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줍니다. 우선 여기만 해석을 할게. 삽입본을 잠깐 빼놓고. 자, 이렇게 가볼까? 아이들에게 무슨 목적어? 관전 목적어. practice. 연습을 제공해줍니다.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치? 자, 어떤 연, 얘들아, 이건 분사예요. 이렇게 꾸민다. 생각하는 연습을 지금 제공해줘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제가 나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자, 우리 dive gently 얘들아 중요한 단어지. 뭐야? 발산적으로. 니네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들어봤어? 그게 여기 나와요. 발산적으로 사고하게 도와줍니다. 발산적이 뭔데?
넓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 발산적이 아니라, 봐봐, 앞에 봐. 발산적은 왜 발산적일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상상해보고, 그러면 어때? 생각이 발산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니까. 자, 굳이 뭐 부사로 바꾸면, wide, wide. 얘네가 넓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치? 자,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인 척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제공해 주는데 발산적으로 생각하는 거.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게 됐으면 어떡할까? 내가 엄마 역할을 맡으면 난 엄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 생각이 막 퍼져나간단 말이야. 발산적 사고를 이렇게 도와준대요. 자, as they consider different things 하면 as는 때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겠지. 뭘 생각할까?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자, 이렇게 가면 지금 좋은 사람은 어떡할 거냐? 어? 어떡할 거니? 도는 사람들. 자, 요 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 두의 목적어가 없지. 그럼 여기 지금 대시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뭐할 때? 그들이 하는 척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의 사고라는 거 발산적으로 넓혀간다는 얘기겠지, 그치? 봐봐. 내가 아닌 척하는 건 내가 아니잖아. 그럼 내가 아닌 척을 하려면 내가 이 사람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아이들 생각이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야. 이렇게도 재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아, 이렇게도 해보고. 그럼 발산적으로 생각이 간다라는 거야. 자, after they have decided, 보이지?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무대 위에 올리기 전에는, 아, 나 역할을 뭐 하지? 엄마 할까? 아, 뭐를 역할하지? 이런 걸막 역할과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이제 구별한다. 근데 그 뒤에 그들이 결정하고 난 후에 이렇게 났단 말이야. 자, 이렇게 관음을 또 볼게. 자, what and how to play. 바로 잡아. 자, 의문사 플러스 투고 정사리. What to play는 어떻게 쓸게? 무엇을 연기할지. 그러니까 연기를 내가 오늘 뭐 하지? 나 아빠 할까? 엄마 할까? 그리고 어떻게 연기를 할지 결정을 했어. 그러면 내가 결정했잖아. 아, 나 이렇게 해서 아빠 역할을 내가 해야지. 결정을 하고 난 후에 Their attention, 자, 그들의 집중이라는 게, 우리 shift to, 어디로 이동하다야? 근데 얘들아, 얘가 to 내가 어떻게 썼겠어? 어디로, 어디로, ro는 뭐야? 전치사야. 학교로 go to school이잖아. 전치사 대 동명사 맞단 말이지, 그러면. 그치? 우리 stage가 무대라는 명사 말고 동사로 무대에 올리다예요. 그러면 동명사 맞아? 자, 그들의 집중이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야. 그치? 자, 뭐를 무대에 올릴까? 연극을. 자, 이렇게 발음 볼게. 자, 이 문제 완전해. 목표가 없잖아. 모르겠 흔히 없잖아. 목표는 빠질 적에. 그러면 그들이 계획한 연극을 이제 무대로 올리는 것으로 아이들의 집중이 옮겨간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봐. 아이들이 무슨 연극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기 전에는 어때? 발산적 사고가 일어나지. 그럼 뭐 하지? 아, 나 이거 할까? 아, 저거 할까? 그럼 생각이 막 많아져야 돼. 그치? 근데, 그럴 때는 발산적 사고가 되는데, 이미 무대에 계획한 것을 올리기로 딱 전환을 했을 때 이제 교자라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요거, 요 문장 있지, 긴 문장. 야, 요거는 흐름에 착 집어넣기 너무 좋지? 그치? 이제 아이들의 시프트로 바뀌는 거 볼게. 여기 하이드라트 나. 요 문장 이제 어디로 삽입하나 들어가냐? 이거 찾아라 그런 건데. 자, their thinking. 그들의 사고는 becomes. 자, 우리 become 얘는 형용사 해야 돼, 부사 해야 돼? 형용사 해야 되겠지? 어떻게 된대요? were convergent. 그래서 convergent가 수렴적이냐. 수렴이 뭐야? 점점 줄어드는 게 수렴이잖아. 발산은. 그 발산적, 수렴적 사고가 이거예요. 알겠지? 요 문장 왜 중요해? 얘는 요 문장 왜 여기 들어가? 아까 그랬잖아. 막 무게를 제고할 때는 발산적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계획했던 연극을 무대 위로 옮기기로 이 집중이 전환되어지고 나면, 자, 그러면 이제 한 곳으로 갈거 아니야, 걔네가. 아, 내가 다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의 사고는 더 수렴적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장이 여기 뒤에 딱 붙여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렴적이 된다는 거 폭이 어떻게 돼? 좁아지는 거지. 네오우 돼, 네오우. 그치? 네오우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문법이지만 주제문은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이 여기 주제문. 자,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인 거야. 자, 크리에이티비티 뭐냐? 창의성. 자, 이노베이션은 혁신. 얘들 혁신이 뭐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제 창의력과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 rely on 의미가 뭐야? 의존하다지. 얘들 우리 헤밀리 의미부터 불러봐. 헤밀리. 매우잖아. 얘 레이즈 헤빌리 뭐야?
심하게 매우 비가 온다 아니야? 부사예요. 부사가 누구 꿈이냐? 부부 부사끼리 꿈이고 형부 동부 문부잖아.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여기 형용사냐 부사냐잖아. 형용사는 누구 꿈이야? 명사 꿈에도 앞뒤로 명사 있어 없어? 없잖아. 동사밖에 없으니까 부사가 수식해줘야지. 자, 그래서 창의력과 혁신이라는 것은 매우 의존을 해요. 이렇게 돼 있지. 어디 의존할까? 자, 여기 어디 의존을 해야 돼? Divergent thinking 말이야. 이거 알아도 돼. 이거 뭐야? 발상적 사고 여기 있어. 봐봐, 얘들아. 발상적 사고라는 것은 창의력과 혁신이 필요한 거야. 창의력 그러면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생성해내야 되니까 생각이 나 꽂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건 발상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to accomplish 이걸 따면서 이 투부 정사는 하기 위해서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얘는 convergent thinking 무슨 사고? 수렴적 사고 is also necessary. 또한 필요하대요. 그럼 얘들 그래서 봐봐. 발산적으로 창의력을 만들어놨어. 창의력만 둥둥 떠다니면 되나? 아니잖아. 창의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 거기서 이제 집중적인 사고가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 창의력 어디다 써먹을까라는 게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럼 둘다 필요하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볼까? 우리 둘다 필요해요. 나름이 A 버돌소비 또는 B as well as A 또는 both A and B 연결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만들어 볼게. 자, 나루미. Divergent thinking, 거기서 convergent thinking are necessary to creativity and innovation. 이걸 써줘야 돼. 그치? 창의력과 혁신에 있어서는 둘다 필요한 거다라는 게. 자, 써 볼게. 자, it's no wonder that. 일단 우리 여기서 이승 가지고 대체로 진주어 주고 저주고 no wonder 그러면 놀라울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합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당연하대. 뭐가 당연하냐?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당연해요. 잠깐 봐봐. 자, 이 대신 누구요? 접속사야. 나 아까 가조 진주라고 그랬잖아. 얘 누구야? 얘도 접속사야. 그치? 얘들아, 여기까지는 주어. 이 대절은 소의 목적절이야. 자, 뭐를 연구가 보여주냐면은 어린아이들 이렇게 돼 있지. 바로 묶어. Who spend a good deal of time role playing? 바로 나눠. 자, 아까 내가 스펙의 목적어 누구라고 그랬어? 시간, 돈. 뒤에는 동명사 롤 플레잉 이렇게 나와줘야 돼. 오케이? 롤 플레이를 쓰지 마시고요. 에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못 들은 거. 어? 자, 한번 볼게. 어떤 아이들? 얘네 우리 great 디로브는 그냥 많은 양이다. 많은 양. 디로브는 복수명사라고 못 써. 양이야. 많은 시간을 역할놀이를 하면서 쓰는 젊은 어린 아이들. 이 자, 해지가 나와 있네요. 선생님, 근데 관계대명사절을 지금 딱 바로 묶었는데, 주어가 children인데 해지야? 누가 돼야 돼? 해부가 돼야지. 아이들 부수잖아. 자, 얘가 틀렸지? 자, 해부 high scores on a measurement criteria. 얘네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얘네 어디서 높은 점수를 받을까? Measures, 뭐야? 측정. 뭐의 측정? 창의력 측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놀라운 일이 아니야. 왜? 아까 롤플레이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다 되니까 창의력을 측정하는 측정치에서는 얘네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겠지. 아까 무해하다 그래서 얘네 무해한 게 아니라 얘는 굉장히 베네피셜한 거지. 그치? 창의력이 높아져. 내가 뭘 하지? 내가 오늘 공주를 할 거야. 그럼 공주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공주답게 말도 해야 되고, 공주다운 어떤 뭘 해야 돼. 그러면 사고가 막 퍼쳐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창의력과 이런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떠오르는데, 그걸 무대 위에 딱 올려보면 얘는 집중을 하잖아. 그러면 수렴적 사고도 발생하게 되겠지. 목표를 이루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렴적과 발산적 사고. 다시 말해서 이제 주제가 되려면 이거겠지. 연극놀이는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다 이렇게 겸비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어린 아이들한테. 자, 문법적으로 틀린 거는 children이 주어지지, 해지 나오면 해부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요거는 내가 지금 그 녹화를 해놨고. 자, 요것도 어법상 틀린 거. 4번. 아유, 우리 1번은 맞추겠네요. 맞아요, 틀려? 이럴 거야? 너 맞을래? 맞아, 틀려? 아, 나한테 물어보죠. 맞아요? 틀려요? 뭐야? 맞아, 틀려? 니네 진짜 혼난다. 고정어 도치 아니야? 요번에 우리 사과에서 나오지 않아? 나로님 부정으로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 된다니까.
내가 부정어 도치는 어떻게, 우리 동사 세 가지 있어.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랑 조동사는 그냥 조합으로 빼면 돼. 근데 일반 동사만 내가 어떤 순으로? 야, 니네 만약에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쓸 거야? 의문문 어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일반 동사가 여기 나왔을 때, 텔이 나왔잖아. 그럼 얘들아, 잠깐만. 텔 안에 누구 숨어 있어? 두 플러스 캐리잖아. 근데 텔즈는 어젠 플러스 캐리잖아. 폴드는 리드 플러스 캐리잖아. 그럼 부정어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치? 일반 동사를 두 더치로 쪼개고 도치를 시키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맞지? 두, 밑에 맞게 쪼개져 있지? 1번은 맞는 거야? 나론이 앞에 나오면 부정 이거 도치 시켜줘야 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나루미는 버돌소 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때. To remember them,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잘 봐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얘기가 표현하는 거네. 근데 우리가 보통 입 밖으로 있었던 일을 왜 꺼낼까? 기억에는. 왜냐면 입 밖으로 꺼내면 기억이 더 잘. 그래서 내가 니한테 맨날 그러잖아. 야, 좀말좀 해. 입으로 얘기하면 더 기억에 남아. 내가 니한테 얘기하잖아. 그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is also true. 저게 무슨 말이야? 동전의 반대편도 사실이에요. 그럼 일단 이 말의 반대로 사실이네. 그럼 이 말의 반대로 만들어봐. Remember 반대가 forget이잖아. 그것을 잊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도 맞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보통은 기분 나쁜 일 같은 거는 아 얘기해봐 하면 아, 나말안 할래 이러잖아. 왜안 해? 말로 꺼내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분 나쁜 일 같은 말해봐 왜 그래? 막 아니야 말안 할래 이렇게 얘기해. 왜? 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동전의 반대도 사실이라는 얘기지. 이제 fail to 부정사는 실패하다가 아니라 하지 못하다 하지 않다라는 의미야. fail to 부정사는. 자,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아요. 일단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 내가 막 소설가 그게 아니라 말로 표현한다는 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우리 in order to 부정사는 소외적 to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자, 얘안 써줘도 상관없어. 그냥 to 부정사만 써도 되지. 우리는 잊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동전의 반대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두 가지가 사실입니다. 자, when something is unpleasant. 얘도 우리 띵으로 끝나는 거는 수식 어디서 와? 뒤에서 와 주지? unpleasant라는 불쾌한이라는 형용사가 something 뒤에 갖다 붙었지. 그러면 불쾌한 일이 happens to us. 우리한테 딱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we often say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한대요. 자, either rather not talk about it. 얘들아, 이때 rather는 would rather이다. 자, 이거 적어봐. 자, would rather은 조동사야. would rather 동사 원형을 써. 다 적어. 아니, 아니, 저거 궁금해.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는 그게 그냥. 자, 조동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 부정은 would rather not이야. 조동사는 조동사 뒤에다 not을 붙여줘야 돼. 그리고 동사 원형은 그게. 조동사는 우리 포인트가 뒤 동사 원형이어야 되잖아. 자, 그럼 얘가 뭐라고? 우리가 종종 우리한테 불쾌한 일이 생겨.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는. 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잊기 위해서. 그치? 자, because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not talking about it. 끊어볼게. 자, 지금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세개 준동사지. 준동사의 부정형은 전부 준동사 앞에다 not을 붙여준 게 맞지. talking not이 아니야. not talking. 그치? not to talk. 이렇게 되잖아. 그 부정어가 준동사 앞에 붙어 있는 거 맞아요. not talking 맞지? not talking이 밑줄 쳐져 있는 거는 지금 부정어가 앞으로 갔냐, 뒤로 갔냐, 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 자, 동명사들은 무슨 취급? 찬스 취급.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 make 나왔다. 내가 한번 불러볼게. make. Consider, believe, think, find. 뭐가 더 올라? 그 사고동사야. 근데 그 문법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 있잖아. 가, 에? 가옥적어! 뭐, 우, 우? 야!
동사 중에 내가 가운데 갖고 온게 걔네 다섯 가지라 그랬냐 안 그랬냐? 아, 다시 하고 싶게. 야, 진짜 얘들아, 나 진짜 얘들아, 나 정말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아, 그리고 너네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정규 시간에도 엄청 했잖아.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다섯 가지 뭐가 떠올라? 그래, 감옥적으로. 그리고 또, 목적격으로 형용사한다고 내가 강조 많이 하지 않았어? 사고 동사라고? 야, 모른 척할 거야, 지금? 아니, 이거 눈빛이 뭔가 너무 순수하게,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눈빛이야. 혼날래? 감옥쪽 어딨어? 어디냐고, 감옥쪽 여기 지금. 이, 그럼 침묵적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 중간에 누구 껴 있어? 형용사. 비교급 껴 있잖아. 네, 아까 사고공사 특징이 가급적 음적으로 목적격 으로 형용사. 여기 네. 형용사 껴 있잖아요. 얘들아 봐봐. 시험에 이거 this, them, 땡이야. 알겠지? 지목적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를? 있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지?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읽기가 더 쉬워요. 아, 얘들아 우리 여기서는 낱말을 잘 걸려줘 봐. 낱말 주의. 자, 낱말 주의. 이 낱말이야, 얘들아. 이거 아니고, 알겠지? 이거 아니고, 이거. 낱말. 어휘보란 얘기야, 어휘. 뭐, 여기다가 hard 쓰면 안 되겠지. hard 이렇게 쓰지 말고, 말을 하지 않는 게 있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아유, 우리 승곤이가 눈이 지금 코텐이야. 자꾸 내려와. 그치? 아니, 보니까 지금 나한테 끈적한데, 그 끈적한 눈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자, 볼게. 자, once. 얘도 이때 once는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이제 일단 네가 말을 하면 이렇게 돼 있고 what happened to you? 우리 what happened는 다 알고 있잖아. what happened이 뭐야? 발생한 것, 발생한 것. 얘들아 우리 happen 뭐가 중요해? 수동태 안 돼. 자, 일단 네가 너한테 일어난 일을 딱 말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지. 돼볼게. 자, you will be less. 선생님 이 단어로 중요하다라는 거야. less, less가 뭔데? 덜, 덜. 우선 볼게. 왜냐면, 바꿀 수 있어. 니네 그때, 내가 계속 얘기해. 저번에 우리 기말고사 때 19번 문제를 할까? not을 바꿔갖고 그냥 틀렸다는데. 그치? 자, 너는 will be less able to forget 해석하면, 잊기가 덜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뭐를? The par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부분들을 잊는 것이 덜할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럼 다 앞에 봐. 이 덜이라는 거 어렵지가 않은데, 요걸 remember로 한번 바꿔볼까?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Remember로. Remember.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뭘이 돼야지. 그치? 왜냐면, 기억하는 게더할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바꾸면. 자, 뭐를 읽기가 좀 덜해질까? 이야기의 일부를. 자, 대포떡 가로 했겠다. You told 가로 닫고. 자, 요 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불완전하지? 그럼 얘들아,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네가 말한 이야기의 일부분을 잊는 게덜할수 있을 것이다. 덜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 얘기는 더 기억이 난다라는 얘기겠지. 자, in some sense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라는 얘기. 어떤 의미에서는 telling a story. 자, 지금 이야기를 말한다라는 거. 얘가 여기서 이 감옥적 안에 뒤에 진목적 없어요. 자, 앞에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오케이? 자, 만들 거예요. 그것이 다시 일어나도록. 자, 얘들아, 우리 여기 해픈에 밑줄 처리했는데, 앞에 무슨 동사가 보여? 사용동사 보이지?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는, let have make 동사 원형 맞잖아. 그치? 어쨌든, 이건 맞게 되겠고. 자,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다시 발생하게 만드는 거야. 다시, 입으로 딱 꺼내면, 오, 기억이 나요.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if the story is not created in the first place. 만약에 그 이야기가, 우리 in the first place 무슨 말이야?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의미는 있었는데, 이야기를 표현한다라는 거야. 애초에 내가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연결선 연결선도 중요해.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입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it will only exist. exist 뜻이 뭐야? 존재하다. 근데 니네 그 교과서 문제 풀때 코어 이거지스가 무슨 뜻이야? 공존하다. 코어 붙으면 함께잖아. 우리 코퍼레이션, 콜라보레이션 하잖아. 공존하는 거 이거 알아도 그것은 단지 존재할 거예요. 어디 존재할까? In its original form. 자, original form이 뭐야? 원래의 형태 속에서만 존재할 거란 얘기야. 그치? 원래 형태 속에서. 아니, 봐봐. 내가 애초부터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원래의 형태로만 존재할 건데, 일단 우리 if 조례는 위로 쓰면 안 된다. 알겠지? 자, 또 여기서 나왔어. 예를 들면 그 형태라는 거는 in a font 형태야. 근데 이 단어 중요하다. distributed. 자, 이렇게 해봐. distributed가 뜻이 뭐야? 분포되어 있는 거야. 분포되어 있는 거. 퍼져 있는 거예요. 얘가 예로 꾸미고 문법적으로 분포된 형태니까 이들을 써줘야 돼.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는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니까 단어 바꿀 수 있는 거는 scattered 정도. 흩어져 있는 거지. dispersed. 자, 뭐 scattered 이 정도 바꿀 수 있어. 그렇겠지, 얘들아. 애초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이야기라는 건내 머릿속에서 그냥 또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어. 그치?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구성되어지지 않고 이야기가 안 돼서 머릿속에 그냥 애초에 예를 들면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주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야? 분포되어 있다지 않는 거는 구성되어져 있다. 이거 쓰면 안 돼. constructed 쓰면 안 되고 constitute 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머릿속 괴로워. 그치? 흩어져 있는 상태로. 아니, 어저께? 얘가? 나한테? 이렇게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입 밖으로 내면 걔는 형태가 구성이 돼. 하나 이야기로 구성이 돼. 이제부터 피곤해지는 거야. 머릿속에 그게 이야기로 딱 구성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분포되어 있고 그냥 널리 펼쳐져 있는 형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지? 자, 어디에? 자, 우리 among the mental structures가 보였는데, 자, 정신적인 구조 속에서. 얘들 잘 봐봐. 이게 뇌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한 학습을 하면 이게 첫 번째 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 단기 기억. 근데 이 단기 기억을 자꾸 여기서 뭔가 막 이야기를 들춰내, 흩어지고 하는 이러다 보면은, 얘가 장기 기억으로 가. 장기 기억.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걸 갖다 끄집어내자 그냥 놔두면 얘가 없어져.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니네 계속해서 내가 야이 메이크 동사가 사역이야. 그러면 이거 처음에 니네가 배울 때 얘가 단기적으로 들어가. 메이크 사역이구나. 근데 그때 이후로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니네는 그 메이크가 사역이 사라져. 숙제거리잖아. 야 메이크 사역 동사원이야. 사역 동사원이야. 여기 있던 단기 기억 속에 그 메이크가 이 장기 기억으로 가니까 이제 오래 남아있어서 니네 대답을 할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단기 기억을 얘기해 준 거야. 자, 예를 들면 얘가 그냥 단기 기억, 어떤 멘탈 구조 속에서 그냥 하나의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남아있을 거란 얘기야. 그치? 자, 유저로부터 또 분사해요. 사용되어지는 얘기지. 자, 어디에서? In the initial processing 이라는 건그 처음 과정, 무슨 과정이야?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 처음 과정 속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신적 구조 속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채로 그냥 그런 형태로 있을 거야. 한번 볼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이 하나의 나한테 일어났던 사건은 그냥 조각조각조각조각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내면 얘가 쳐져서 하나의 이야기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미 경험이 돼버리죠.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단어 중요한 거야. 자, 세 번째 연결어가 더스가 나 연결어가 세 개다, 그치? However, for example, 더스. 근데 보통에다 더스는 따라서 뭘로 바꿀까? Therefore, hence, as a result. 얘들 보통은 결말 있을 때 많이 따라하는 거야. 맨 마지막으로. 따라서. 자, in the sense가 보이네. 자, 여기서 in the sense는 감각이겠지. 감각에서. 자, 근데 대신 와서 잠깐 봐봐. 앞에 명사가 보이는데 잘 들어. 감각이 눈에 보일까? 안 보여. 그럼 우선은 우리가 저 대세 뭘로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추상명사가 나오고 대신 나오냐? 동격 접속사 대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뒷문장 확인하자. 뒷문장이 어때야 동격 접속사야? 완전해야 돼. 자, 어떤 감각이냐면은 it can be reconstructed. 여기서 끊어볼게. 일단 이 문장 완전해 보란 전에 이미 완전하네. 수동태잖아. 수동태가 목적어 어딨어? 그럼 쟤는 동격 접속사 대신 맞지? 위치 못 바꿔줘. 자, 그러면 어떤 단어는 어떤 우리가 의미냐면은 그것이 재구성될 수 있다. 재구성된다라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흩어져 있던 게 하나의 형태로 보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재구성되면 그거는 사건이 돼.
재구성되어 질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따라서 경험이 남아있게 됩니다.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경험이 남아있다는 이게 뭐야? 하나 이야기로 내 머릿속에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간다. 이게 흩어져 있다고 이야기가 재구성이 되면, 오우씨, 괴로워. 이제 예를 들어볼게. 어저께 내가 썸 타는 남자한테 안녕? 그러는데 걔가 모른 척 왔어. 네 머릿속에서 괴롭지, 그 남자가. 어저께 나를 인사받고 지나가는 거 괴로워. 그치? 근데 그걸 입 밖으로 안 꺼내면 그냥 어저께 남자애가 나를 흩어졌을 거야? 근데 누구한테 야, 어저께 걔가 나보고 아는 척안 하고 지나갔잖아. 그럼 이제 걔가 뭐가 돼? 경험은 뭐? 나만 있는 거고. 걔가 이야기가 재구성이 되면 내가 어저께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했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얘들 이때 원은 앞에 있는 experience 받아줍니다. 그치? 앞에 잠깐 볼게. 얘들 우리 이거 하나 구별해보자. 여기 원이 써야 되는데 원은 앞에 나는 특정 동사가 아니라 앞에 나 명사만 받아주니까 결을 뺀 얘만 받아주는 거예요. Experience 다 받으면 이시 돼야 되고 만약에 그 경험이 나쁜 경험이라면 경험만 받아주네. 그러면 더 괴롭지. 아까처럼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으면 더 괴롭겠지. That sense of being in memory가 나왔어요. 그런 감각. 잘 들어. 얘들아, 존재나 뒤에 being이 나는데 비동사 의미가 뭐야? 이다, 있다. 있다가 존재하다라는 거니까 기억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느낌. 기억 속에 존재한다. 아, 이제 얘기가 리컨스트럭트해서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can have annoyed psychological consequences. 얘들아, annoyed 분사예요. 근데 annoyed는 이디가 붙어있지. 그러면은 성과 심을 느끼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얘를 누굴 꾸며? 얘를 꾸며. 이제 psychological consequences, 심리학적인 결과가 사람이야? 얘가 성과심을 느낄까? 그러면 성과심을 주는 거잖아. 그럼 어노잉이래. 아까 그때 분사가 그런 문제지? 자, 굉장히 성과심 그런 심리학적인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심리학적이라는 게 불쾌하잖아. 머릿속에 그게 경험으로 남아있으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인 거.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냥 분포되어. 잠깐만 얘들아. 내가 이거 동사. 자, remain. 요것도 이제 낱말 잘 보라 그랬어. 남아있다라고 써야지. 일단 우리 남아있다 반대말은 사라지다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사라지다 disappear 써도 안 되고 니네 이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 니네 옛날 시험에도 학교에서 나왔어. vanish. 여기다 vanish 사라지다니까 요 단어 꼭 알고 있어라. 알지? 우리 교과에서도 나와. 자, 사라지다 쓰면 안 되고 경험이 일단 입 밖으로 재구성이 되어지면 그 경험은 남아있게 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같은 말, 이거 테스트 써도 되겠지? 이런 거 단어 주의하게. 오케이? 이해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입 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가 재구성이 되고 경험이 생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우리는 분포되어 있는, 자, 이렇게 뭔가 널리 퍼져 있는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그건 괜찮겠지, 그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낱말 좀잘 봐. 자, 그러면 잠깐 쉬어. 동현아, 수요일 날 4시. 오가. 4시에서 5시. 늦게 몇시 올려? 4시라고. 6시 올려? 장난 아니야? 8시 반에 공부하고 다니니까 머리가 머리 아플 예정이야? 오늘 간다고? 그러면 시험 어떡하지? 시험 오늘 볼게 많아. 신영아 시험만 보고 갈수 있겠어? 왜냐면 우리가 또 수요일 날 왔어도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도 우리 들어 그 시험 봐야 되거든? 너무 시험이 많은데? 너무 아파? 그러면 신영아 내려가서 그때 너무 아프면 선생님한테 시험지 나를 받아와서 집에서 선생님한테 찍어보내. 여기서 이렇게.
연주는 이번 솔로 못 온다 그랬고, 아, 그러면 나영아, 나영이 어떡하지? 그 며칠쯤 올수 있어? 그러면 그때 와. 신혁이 5시 반? 그러면 너한 6시, 7시 올수 있어? 그래, 뭐 기간 좋겠다. 신혁아, 너 문제 좀 풀었어? 동현아, 너 문제 좀 풀었어? 네. 네. 야, 니네 학교에서 영어 시험 언제인지 나왔니? 시간표? 우리 기말이 마지막이었지. 띠로리. 보자. 그거 첫날이면 금요일이니까. 야, 니네 메가도스 먹어봤어? 메가도스. 비타민C 있잖아. 그 엄청 비타민C 용량 높은 거, 그거 뭐 잠깐 순간에 먹으면 잠 깨준다 그래갖고, 내가 엊그저께 그 누구냐, 걔가 날 줬거든? 오영석이가? 오늘 먹다가 아까 죽을 뻔했어. 먹지 마. 비타민C 그 메가도스 있잖아. 그걸 나를 하나 주더라고. 메가도스. 메가가 엄청난 거잖아. 양이 많은 거야. 그게 약간 이제 환각작용 같이, 환각이 아니라 뭐지? 니네 그 먹는 거 뭐지? 각성제 같은 거야. 아니, 이게 맛이 장난이 너무 쳐갖고, 나혀 떨어져 나간 줄 알았다, 이거 먹고. 어? 근데 너무 쉬어서 잠이 깼어, 사실. 공부 좀 할까? 앉아! 야! 커피 같은 거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 나 커피 밑에 있어. 마시려면 이따가. 내가 종이컵도 있어. 너 나한테 이제 카페인 달라는 얘기 아니야? 어쩌라는 거야? 아, 거기 카페인 있냐고? 모르지. 하지 마. 야, 일어나. 얘들, 자, 나 노란 게 아니야. 얘들아, 수요일에 올때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그 수요일에 들었던 5강 1, 2, 3에 대한 빈칸하고 5강 단어 시험 볼까? 내가 올릴게, 단톡방에. 공부해와. 그날도 만약에 안 해와서 거기서 외우면 그날 집에 못 가. 수요일날 토요일날 오는 사람은 토요일날 그거 공부해 와야 돼. 자, 나는 공부할게요. 앞에 봐. 자, 여기. 야, 니네 이럴 거야? 자, 이러면 쉬는 시간이 지금 읍사라고 맨날 오서 되게 많이 맨날 했던 얘기 같아. 이러면 쉬는. 너는 뭐 하냐고? 문제 풀어야지. 할게 많아요. 와서 보면은 너가 할게 많아요. 어딨어요?
에브리 엔딩이에요. 자, 앞에 봐. 나는 공부할게요. 낱말이 쓰기에 적절히 하지 않은 걸 볼게요. 근데 얘들아, 우리 뭐가 좀 사람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종민이 빨리 앉아. 한 7시까지는 와야 돼. 그치? 자, 앞에 볼게요. 자, 낱말이야. 잘 봐. 자, 우리 대열하는 언어부로 이제 제가 언어부로 의미부터 불러봐. 많은. 자, 언어부로는 무슨 명사랑 써야 돼? 옆에 들어. 언어부로 무슨 명사랑? 복수 명사. 자, 동사는 복수 동사지. 얘들아, 언어부로가 많은이에요. 그러면 뒤에 복수명사를 갖고 오면은 많은 복수명사. 그럼 당연히 동사로 복수동사. 주어동사 고치되어 있지? 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To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about. 의미하는 사람.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누가 놓고 쳤대? Be worried about이야. Be worried about. 이 주제가 되게 많이 나온 주제지. 자, 뭐에 대해서 걱정하니? Language attrition. Attrition. 감소라는 뜻이야. 애들, attribution하고 주의해라. Attribution 아니고, 이번엔 감소. 언어 감소. 언어 감소가 뭐야? 언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해석해보자, 다시. 언어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투부정사, 형용사, 구부를 명사 꾸며줘.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 언어가 사라진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 language, 자, 언어가 is a key part, key part. 무슨 말이야? 핵심적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자, 어디에? 우리 it 떠났고, it는 무슨 지금? 얘들아, 뭐 여기다 people 쓰면 안 되겠지. people은 복수니까. it, person, identity. identity가 뭐야? 정체성. 각 사람의 정체성에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각 사람의 정체성인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럼 내가 한국말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언어라는 거는 사람 한 명한테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별해주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고. 자, and there is 누구랑 명렬이니? 앞에는 is랑 명렬이지. 그럼 주어는 다 언어예요? 또 언어가 is an essential component. 여기는 낱말인데 우리 essential이 뭐야? 필수적인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뭔데? 구성요소예요란 얘기지. 자, 뭐의 구성요소니? Of groups, cultural and social heritage. heritage 뭐야? 이럴 거야? 유산이잖아. 그러면 한 무리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유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essential을 맡겠지. 왜냐면 앞에 각 사람의 정체성에도 특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적, 문화적의 유산으로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거뭐 중요한 두개다 되겠지? 그치? 일단 잠깐 봐봐. 언어라는 게 사실 유산이잖아. 유산이 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는 유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도 세종대왕부터 물러서 내려온 유산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언어라는 거는 사람 한 명한테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고 문화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어떤 유산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 언어가 중요하죠. 그치? 자, 로컬 커뮤니티즈, 그럼 이제 지역의 사회야, 지역사회. 자, 그것부터 가로읽기. 근데 얘들아, 여기 지역사회 그러면 이제 니네가 보통은 사회니까 위치로 받아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사회의 구성원들 표현해준 거. 그래서 후를 썼어요. 그치? 저런 건 문제 안 내겠지, 그치? 자, 대수를 바꿔줘도 될 거. 자, 어떤 지역사회냐면은, have lost 동그라미 쳐봐. 자, 시제가 뭘까? 현재 완료야. 얘들 현재 완료, have lost는 결과로 지금 잃어버려서 없다라는 결과를 갖고 있는 거야. 자, 뭐를 잃었니? 그들의 언어를 잃은. 바로 닫을게. 여기까지가 주격 강제된 자, 그들의 언어를 잃은 그 지역 사회에는 그럼 동사가 스피커예요? 그지? 말을 하는데,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그게 뭔데? 자기네 언어를 잃은 거. 자, it을 가리키는 거는 to lose. their language를 가리키는 거. 자, 그들의 언어를 잃은 것에 상실했던 것을 as 이렇게 말한대요. 자, 우리 as는 여기서 전치사야. deeply cultural loss. 얘들아, 우리 deeply라는 부사가 cultural 형용사 꾸미고 얘가 명사로 꾸미지. 근데 니네 deeply가 의미가 뭐야? 깊게. 그게 물리적으로 물의 깊이야? 아니야. 얘들아, 물의 깊이를 나타냈더니 부사 형용사가 둘다다 deep 써. 이렇게. 부사 형용사 모양이 똑같고 이렇게 딥플리가 붙은 LI는 추상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매우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이게 자기 나라의 언어를 상실한 그런 지역사회 사람들은 그 언어를 잃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화적인 손실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 문화적으로 너무 큰걸 잃었어.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문화 생을 다 반영하는 거잖아. 그치? 자, 위치부터 가볼게요. 자, which is accompanied by a loss of a sense of self를 바로 닫고. 자, which는 지금 관계대명사 주격, 선행사는 앞에 나는 문화적 손실을 받아주는 건데, 일단 우리 be accompanied by는 뭐뭐를 동반하다라는 뜻이야. 동반하다. 그럼 여기 낱말이니까 뭐를 동반한 손실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loss of a sense of self. 우리 sense of self가 뭐야? 아, 자아의식이잖아. 자아의식의 상실과 동반되어지는 문화적 손실이다. 자, 동반됐니 안 됐니? 맞잖아. 아까 그랬잖아. 한 사람의 각각의 정체성표요. 어떤 사회와 문화적 유산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얘기는 자, 문화적인 상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자아의식과 동반되어지는 문화적 손실이다. 맞잖아. 내 정체성도 사라지고 나라의 문화적인 상실을 갖고 온다. 동반됐다라는 게 함께 온다라는 표현이야. 수반한다는 거 맞게 되어있지. 그치? 얘 봐봐. 얘들아, 이게 글로만 생각하지 말고 언어를 잃었어. 그럼 이 언어를 잃었다라는 건 개개인 한명한 명한테도 연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회에 둘다 연관이 되니까 이두 개를 동반된 로스라는 게 맞지. 어떻게 각자가 그러지? 그치? 개인은 이러는데 사회는 그냥 건재하게 그냥 언어가 없는데? 안 되지. 이두 개. 개인의 자아의식과 동반되어져 있는 문화적 상실. 다시 말해서 개인도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라의 문화도 상실해서 동반되어지기 맞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오케이? 자, 우리 스피커에서 후즈가 나있는 후즈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자, 여기까지 바로 묶어볼게. 이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특징을 말해라. 뒤에 바로 명사가 붙어줘야 돼. 그치? 우리 소유격. My, your, 이게 소유격이잖아. My book, your car. 뒤에 명사 붙어서 여기 언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봐봐. 여기가 또 whom으로 쓰면은, 오, 얘가 주어네요. 가능할 것 같은데 차이를 볼게. whom,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목적격은 뒤에 누가 없어야 돼? 목적 없어야 돼. 근데 내가 니네 비동사들이 목적 어디? 비동사들이 보호가 오잖아. 그치? 그 보통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첫 번째 뒤에 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고, 뒤에 동사가 거의 비동사 보호가 이렇게 따라 나와. 완전한 문장 따라 나와. 그들의 언어는 위험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 완전한 문장 나와. 목적격은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비동사들이 누가 목적어가? 여기는 후즈 자리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대수로 절대 못 바꿔. 후즈밖에 안 돼. 자, 뭐 어떻게 해석하니? 언어, 그들의 언어가 are not endangered. endangered가 무슨 뜻이야? 멸종위기에 처한이지.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화자들 이렇게 되겠네. 얘가 주어겠네. 그 사람들은 얘가 동사예요. 자, 우리 be aware로 보이는가 뭐야? 알다, 인식하다지. 이 사람들 또한 알고 있다라는 건 앞에 봐. 또한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왜 나왔을까? 위에는 자기네 언어를 상실한 사람들이 되겠고, 밑에는 언어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화자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야. 뭘 알고 있니? Importance of a language. 뭘 알고 있어? 언어의 중요성. 우리 같은 나라도 지금 언어가 사라지지 않았잖아. 근데 우리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야.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 지금 니는 다른 나라 언어 배워야 돼. 자, 근데 여기를 이제 하이라이트 쳐볼게. 여기가 이제 빈칸 뚫기가 너무 좋은 문장이야. 자, 언어를 뭘로써 알고 있냐면은 마커로 알고 있대. 마커가 뭐야? 마커가 뭐야? 표시잖아, 표시. 표시. 상징이란 뜻이니까, 얘들아, 마커를 사인으로 바꿔도 되고, 심볼로 바꿔줘도 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야. 뭐의 상징인데,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야지. 그치? 그거는 언어가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대. 언어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고요.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엔드 뒤에 페이는 동사네. 그럼 얘 누구랑 병렬이야? 찾아봐. 누굴까? 얘겠지. 왜냐면 얘도 주어가 스피커즈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의합니다. 자, 회의가 뭔데? 여기서 pay attention to가 뭔데? 어디에? 집중하고 주의를 두는 거야. 아주 큰 주의를 여기다 두고 있대요. 자, similarity 뭐야? 유사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지? 그럼 내려가 볼게. 잠깐만. 자, 어디에서 유사성이냐면은, 자, in dialects, in speech patterns. 앞에 봐, dialect가 뭔데? 사투리, 방언, accent야, accent. 자, speech pattern.
발화 방식이지, 발화 방식. 여기다 넣을 때. 자, 유사성 맞아? 얘들아 봐봐. 니네 사투리가 다 똑같니? 그리고 니네 여기 앞에 와서 뭐라고 했어? 자, 이거는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표시라는 거는 다르다는 거야. 같은 게 어떻게 정체성이야? 나랑 너랑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상징이라는 거 다르다라는 얘기야. 여기 시밀러리티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뭔데? 디퍼런스 차이점이지. 그치? 자, 우리 디퍼런스를 바꿔 쓸수 있는 단어는? 베리에이션스. 시밀라리티스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잖아, 그치? 자, 방언과 발언의 발화 방식의 이제 차이점에 주목을 한다라는 얘기. 아까 잠깐 볼게. 얘들아, 우리나라도 사투리 다 다르잖아, 그치?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얘 사투리란 거 같은 게 아니야, 그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거 봐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게 경상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마크가 되잖아. 그치?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 말하고,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이구나. 그거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라 정체성을 알려주자 표시가 되잖아. 근데 어떻게 이 액센트가 우리 사람들이 유사점이라고 관점을 두느냐? 다른 점. 걔가 달라야 얘가 어디 사람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는 마커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아까 그랬잖아. 같은 말을 하면은 그건 어떤 사람은 신분을 나타내는 마커가 될 수가 없어. 있으면 마커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표시하는 게 되려면 사람들이 방언과 이 말하는 패턴에 대해서 차이점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어느 나라 사람, 얘는 어디 사람 이렇게 차이를 해줄 수 있는 건 차이점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thus. 그러므로, perhaps, 아마. 자, 우리 원어부 구절 한번 불러봐. 공식. 노래 불러 가운데 원어부도 최상급 공명이 단독이. 다시 한번. One of the 최상급 공명이 단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들어. 다시 한번. One of the 최상급 공명이 단독이. 야, 이제 니네 불러. 아니, 뭐지? One of the 최상급 공명이 단독이. 자, 한번 찾아봐. 공명이 어디야? 공명이. One of the 최상급 공명이 단독이네. 단독이. 알겠냐? 원어보다 최상급 공명이 단독. 의미는 뭐야? 뭐뭐한 복수 명사 중 하나. 자, 그러므로 가장 컴펠링. 얘들아, 아까 나 너무 웃겼다. 여기 먹었던 줄 알아? 이렇게 뜬거 알아? 돌아가셔야 돼. 여기에 갑자기 여기 소화하고 나는데 결혼 싶어. 자, 그럼 원어보다 무슨 컴패팅이니? 설득력 있는 이란 문사야. 자, 그래서 아마 설득력 있는 이유 중 하나. 자, 우리 또 아까 to be concerned about이 뭐라고? 걱정할.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언어의 endangerment. endangerment가 뭔데? 멸종 위기잖아. 그럼 얘들아, 멸종 위기가 아까 감수랑 똑같잖아. 언어의 멸종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is that. 자, 접속사예요. 뭐냐? The speakers. 이렇게 회사 바로 이렇게 lost this part of their heritage까지 가는 거야. 자,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자, 그들의 유산의 이런 부분을 상실함. 유산의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언어잖아. 얘들아, 우리 주상한테 받은 게 언어밖에 없어? 아니잖아. 근데 유산의 여기서 이 부분이라 표현한 거는 유산 중에 어느 부분을 상실한 그런 화자들이 deeply regret, 우리 regret, 후회하다 말고 유감으로 생각하다지. 아주 그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뭔데? To lose this part of their heritage지. 유산의 우리 어느 부분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자, end 뒤에 그리프가 예랑 명렬이고, 우리 grieve over, 뭐뭐를 두고 한탄하다 표현이야. 그리고 그 유산의 그 부분을 잃은 것을 한탄합니다. 그치? 이거 굉장히, 아,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데? This는 앞문장이잖아. 이런 이유가 뭐였어? 문화를. 우리가 얘들아, 언어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문화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런 이유 때문에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 around the world에서 끊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 around the world 전치사고 주면 앞에 진짜 전에 so many different countries가 되겠지. 전 세계 아주 많은 다른 어떤 지역 사회들이 are currently 최근에 자, 우리 be engaged in 의미는 be engaged in 의미는 열중하다야, 그치? 최근에 현재 열중하고 있어요. 어디 열중하고 있을까? Language revitalization. revitalization이 뭐야? 재활성화지. 맞겠지. 재활성화는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같은 단어는 reactivation. 자, 지금 이제 죽었던 열중하고 있었던 언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만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대. 자, 그 노력 거기에 열중하는데요. 자, some of those groups. 그러면 이런 우리 중 일부 그랬어요. 호주부터 또 바로 열어. 호주 랭귀지가 익스팅크에서 바로 닫고. 자, 호주 뭐라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누구부터 해야 돼? 첫 번째 명사. 그럼 우리가 여기에 호주 딱 써놨으면 옛날 보통 비동사 뒤에 보호가 있잖아. 목적격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호주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썼게? 그들의 언어가 익스팅크한 익스팅크가 맞대. 멸종한 그런. 자, 그룹들 1번. 얘들 얘 무슨 사야? 써먹고 앞에다 무슨 사야? 부분사. 뒤 동사소 어디다 맞춰? 뒤에 나온 고지 그룹스에 맞춰야지. 그래서 여기에 R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들의 언어가 멸종한 이러한 무리 중에 일부는 are now, 지금은 attempting to, 시도하고 있어요. resurrect,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또한번 우리는 되게 조용해지는. 그지? 부활시키다. 일단 revive야. revive가 부활시키는 거니까. 그지? 자, 부활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부활시키는 게 재활성화 시키는 거야. 그것들은 그게 누군데요? 그들의 언어를. 자, from. 얘들, 우리 whatever 나왔다. 얘들, whatever. 무슨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얘들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what 쓰면 안 돼. whatever이 무엇이든지 다고. 자, 여기 보면은, from이란 전치사지? 그럼 전치사는 명사구가 들어가줘야 돼. 여기 보면은 지금 뒤에 서바이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관계부사는 못 쓴다. 이 와데버를 이렇게 풀어줘도 돼. Anything that records 이렇게 주면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얘들 여기 뒤에 여기 복합관계 형용사네. 뒤에 명사가 붙어있어.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돼야 돼. 뭘로부터 그들의 지금 언어를 다시 부활시키냐면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살아남아 있는 어떤 기록으로부터든지, 자, 다시 한번 이 언어를 갖다가 부활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아유, 자, 다시 한번. 지금 살아남아 있는, 현재 서바이브하고 있는 어떤 기록으로부터, 기록에 남아있는 걸탁 끌어다가, 그것으로부터 그 언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갔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면 애들 언어의 그뭐이 감소 뭐 시간이 넘었구나 우리 나가야 되겠구나. 자, 얘들 무슨 내용인지 알겠니? 이제 언어는 자기 개인의 정체성의 표현, 국가의 유산 이렇게 되지. 자, 수요일날 어쨌든 내가 올리겠지만 우리.